한화이글스가 KT와의 원정 주말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치러졌던 KT위즈와의 수원 원정 경기에서 배영수와 안영명의 호투, 최진행의 홈런포를 앞세워 연승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날인 24일 선발 유먼이 4이닝 동안 8개의 사사구, 4실점을 기록하며 조기 강판되면서 KT에게 4-13으로 패했습니다. 한화의 새 외국인 타자 제이크 폭스는 지난 23일 땅볼을 치고 1루로 전력 질주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해 24일 엔트리에서 말소됐습니다. 폭스는 좌측 대퇴직근 좌상 판정을 받았으며 최소 4주간의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